피해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영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4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의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네. 방송했었는데 후기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좋은 강의를 무료로. 후기 하나 올랐던데? 들이라고. 들 어딨지 후기? 너 신성희 씨 때문에 방송 들었다고. 네. 그런 댓글 달랑 두 개 이렇게.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좀 약간 정신 없이 지냈어요. 되게 바쁘게. 근데 집에서 나와 있어갖고 되게 행복한 시간 좀 보냈고요. 하나는 아주 친한 언니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네, 지난번 오셨던 분. 네, 그 좀 이별의 아픔을 좀 겪느라고 조금 그랬고. 또 하나는 교육받으러 다니는 게 있는데, 혹시 사이코 드라마 아시죠? 네. 그 교육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계속 대전에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다가, 오늘 피곤이 아직 안 풀렸네요. 오늘 이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래요? 방송을 잘할 수 있기를 힘을 내겠습니다. 무슨 교육 과정이 딱 있어요? 며칠 동안? 네, 전문가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초, 중, 고급 이렇게 중에 고급 과정 받았고. 그럼 뭐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받고 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야 자격증 나온다는데 자격증에는 관심은 크게 없고 그냥 재밌고 좋아서 잘 가죠. 그 기법 중에 그거 들어가 있죠? 사이코 드라마식으로. 있죠. 네. 그거 하십니까 그렇게? 아니요.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사이코 드라마는 일단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배우들이 있어야 된다는. 조역이 있어야죠. 그것도 잘, 그것도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잘 분석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드라마를 짜서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원인 분석에서 틀렸는데 드라마 아무리 잘 짜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냥 분석 그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법은 뭘 써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심리학 이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이 정확해야 치료 효과가 있죠. 뭘 써도. 제가 아시는 배우 중에 한 분도 그걸 봉사를 가신다더라고요. 영국 배우신데 사이코 드라마라는 걸로 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배우 역할을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하나 만들어 주세요. 드라마를. 드라마요? 박근혜 때리는 거. 정민적 네. 스트레스에서 대리해서. 해야죠. 한 번씩 다들 그죠. 부닥거리 하나씩 하면 좋겠네요. 하고 막.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지난주에 세월호 청문회 저희가 취재 갔다 왔어요. 이틀 동안 했죠. 네. 김대중 도서관에서 특조위가 어쨌든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럼 이런 기구들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다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국회에서 한 적이 없죠. 왜 그런 거죠? 여당은 원래 생각이 없고 야당도 별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기 뭐 서울시에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기관에서는 거의 안 나왔죠. 해경, 경찰 뭐 이런 데서는 나온 게 없고 전문가들하고 가족들이 또 증언하시고 또 생존하신 탑승객들 나오셔가지고 증언했는데 중요한 증언들이 다시 환기시켜주는 증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은 홈페이지에 그 가족들 증언 다섯 분, 여섯 분 나오셔서 증언한 내용들 다 올려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지만 세월호 때 경찰들이 그 거의 뿌락시 역할을 했잖아요. 정복을 입지 않고 이제 사복 차림으로 해서 가족인 양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뭐 경찰들은 뭐 가족들의 지원을 위해서 투입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찰했죠. 미행 사찰하고 뭐 관리 통제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뭐 과정에서 또 확인이 됐고 여러 가지 정부의 거짓말들이 쭉 확인되고 확증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시사회를 다시 목련을 핀다. 네, 어떤 영화죠? 그 우리 방송을 같이 했던 김순교 변호사님이라고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영화 다큐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시사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네. 네. 새로웠어요. 전 아직 못 봤는데. 깜짝 놀라셨겠네. 네. 아우 아는 분들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래서 못 보셨지 아직. 네.
기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저작권 소송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항소심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잘 되면 저희가 마이크 큰 걸로 바꿔주신다고. 무슨 마이크부터. 그래서 예상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좀 결정나지 않을까, 결론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정오부선 사건 있잖아요. 8월 초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회로 배출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핵심 주동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배인 허지배인, 네. 허지배인이 민변을 찾아간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어, 정말요? 보도 났는데. 알아요. 가지고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찾아갔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한겨레랑 또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또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배인 어차피 뭐 국정원하고 국정원 한 거라 걔의 그렇죠. 말을 믿을 수는 없고 네. 나머지 12명의 신원, 신변이 지금 어떤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 중이에요. 그래서 통일부 그리고 뭐 그 탈북자 지원센터 뭐 이런 데 뭐 탐문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얘기만 딱 나오면 입을 딱 닫아요.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보통 이제 그 출소를 하면 보호시설에서 나오면 가정법원에다가 그 주민등록증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통일부 장관 관할하에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가정법원에 뭐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신청서가. 네. 그래서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뭐 알릴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통일부에다가 직접 관련해서 좀 얘기를 공문을 보내놨는데 아직 뭐 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방송을 혹시 뭐 이래저래 기회가 돼서 들을 수 있으면 그 허종업원 플러스 12명의 인터뷰는 저희가 언제든 할 수 있다.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까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좀 밝혀달라 이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만든 사람들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오래 보고 있는데 아, 잘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좀 막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또 이게 관념적인 얘기들이 주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네. 뭐 이게 막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 잘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 훌륭하십니다. 인간승리입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로운 또 재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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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 건어물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명절용은 아니고 어쨌든 상시적으로 네.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네. 동해에서 직접 해풍에 말린 오징어라서 맛이 좋더라고 직접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바쁘게 지내셨네요. 네. 엄청. 선생님은 전 잘 뭘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사이 책 하나 더 나왔고 그래서 연달아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출간 기념 강연도 있었고 파주에서 네 하셨는데? 파주에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렵다고 네 그래서 나는 이걸 누가 들으러 와 이 토요일 날 이 경치 좋은 날 네. 그래가지고 출판사 분들한테 누가 오겠어요 이런 날 그때 왔어요 한 몇십 명 왔어요. 그 또 그래서 뭐 듣다 가겠지 금방 재미없으니까 또 끝까지 듣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뭐 관심 있어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순서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직접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로 듣는 게 더 이해가 되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또 강의 다녀오셨다고요? 뭐 강의는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청춘 심리 상담 요 책하고도 관련된 또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강의는 없고요. 네. 뭐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정신의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출판사 여기 이거 들으면 곤란한데 아 들을 텐데 망한 줄 알았어요. 책이 너무 안 나와서 다시 봄 네, 네. 그래 다시 봄이었는지 재생을 해서 지금 책을 냈잖아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원고 넘어간 지 오래됐거든요. 이거 1년 넘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아, 출판사 망해서 이제 이 책은 빛을 못 보고 끝나는 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와서 감개무량합니다. 살아나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미친뉴스에도 이제 몇 번 다뤘는데 뭐 구의역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청년들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고 네. 청년들이 직접 이제 또 싸움에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도움이 좀 출판사도 그런 판단 좀 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아, 사회적 좀 어려웠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미친뉴스. 네. 오늘 네. 미친뉴스는 새누리의 떼밥이라는 주제로 네. 한번 다뤄볼 건데요. 지난번 방송, 우리 8월 달에 한 방송에서 8.15 경축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떼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작 떼밥을,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부리고 있죠, 요새. 그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되게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추리기도 힘들 정도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의 거품문 새누리당 의원들의 얘기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세균 의장이 9월 1일 날에 이제 정기국회 하거든요. 네. 정기국회가 9월 달 시작된 거 딱 보니까 보통 4월 달에 이제 총선 하고 나서 임기가 8월 말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국회를 이제 개원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야당 정권 교체되고 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된 거고 네. 그러고서 거기에 첫 이제 개회사를 했는데 개회사 다 보셨어요? 다는 안 봤는데 그 논란이 된 건 봤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얘기한 거죠. 네. 우경호 사태 문제하고 네. 사드 배치 문제. 네. 중요한 얘기 딱 네.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개회사를 하고 나는데 그게 중간에 뭐 포함치고 퇴장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가가지고 점거하고 그리고 또 한성교? 네. 한 장의 사진이 또. 네. 경원이 목소리 막 그전에도 잡았더만 이종걸 예전에 또 그 여야 막 싸울 때 멱살잡이를 주로 하시더라고. 한성교가 이종걸 씨를. 한성교 씨가 딱 멱살잡이를 전하시더라고. 아 그때. 사실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네. 마이크 잡던 습관 때문인가?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하고 뭐 그렇게 싸움이 났어요. 근데 정작 이게 내용이 뭐였냐. 네. 그래서 이제 전문을 또 공개를 했고 SNS에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소개를 네. 해주면 좋겠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읽어보면 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맞는 말 같은데 우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논란이 됐던 구절을. 자 그런 취지에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말했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낸 거고 또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것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거죠. 이게 뭐? 이게 왜? 너무 잘한 거 아닌가요?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네. 나 그 앞에 전문 딱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의장이라는 게 체어맨이 아니고 네. 스피커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맞아요. 자리다 이렇게 그게 난 더 좋던데.
내용의 출발에 전반적으로 다 좋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제 이정현 내시 이정현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인질로 잡고 예상되는 피해를 다 감안한 정치 테러다 뭐 이런 얘기했고, 염동열이라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가 봐요. 정세균 해가지고 또 균자를 또 뭐 발열균이라고 뽑았는데 악성균, 대려균, 뭐 추경 파행균, 민생 파격균, 지카보다 메르스보다 더 큰 뭐다 뭐요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국회 집기 던지기도 하고 한성규 또 멱살 잡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여튼 난리 구슬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범 얘기했었는데 그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불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얘기한 건가 봐요.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새누리당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모습이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쭉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그 저기 조폭들 있잖아요. 네. 조폭들이 이게 말로 이렇게 하다가 잘 들으면 말로 하다가 이게 안 맞으면 말을 안 들으면 뒤집어 버리잖아요. 네. 판 막 엎어 버리잖아요. 네. 그런 모양이더라고. 네. 고드리 치다 불리하면 이게 정판 그죠? 담요 뒤집고 도망치는 분들 딱 그 깽판 치는 스타일. 네.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중립론 있잖아요. 네. 중립론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퇴진 결의안을 결정을 했지. 새누리당 의원총회 해가지고 사퇴 결의안을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윤리위에다 제소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딱 보면서 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은 박근혜 탄핵 결의안을 내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중립론에 대해서 그럴 듯하지 않아요? 뭐가요? 쟤네들이 주장한 중립론 있잖아요.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나도 안 그럴듯한데요. 저는 확실히 새누리당과 이 박근혜 쪽은 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언어 이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인간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중립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 그러니까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거나 이권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편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차피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싸우니까 거기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두둔하거나 편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중립 의무지. 시작할 때 발언하는데 중립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립 의무는 어떤 중립이에요? 박근혜하고 국민 사이의 중립? 그러니까. 아니면 박근혜와 새누리당 사이의 중립?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중립 의무가 거기에 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새누리당은 확실히 이 언어 이해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딱 법이 이렇게 명시된 거는 없대요. 근데 거기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정확한 멘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구절이 있는 거죠. 그 법이 있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법일 텐데 그런 그러죠. 거는 다 무시하고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씨름을 시작하기 전에 양선수 세워놓고 심판이 얘기하는 거죠. 너 반칙 자주 하던데 저번에 이번에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선 자 시작! 해서 시작할 때 반칙한 선수 막 때리거나 다리 걸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중립이지 시작하기 전에 그 주의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기를 더 공정하게 하려고 정세균 의장이 뭐 한 건 그 역할인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발언에서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사드 배치와에서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더 세게 안 됩니다. 이거는 난국행이다. 네. 뭐 매국행이다. 뭐 등등으로 얘기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는요 스스로를 이 자학하는 것과 좀 같다고 생각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은 기대하면 안 되는 집단이잖아요. 일만의 기대가 네. 더 고통스럽게 한다 다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도 인간인데, 쟤들도 상식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우리가 희망의 끈을 갖고 있으면 우리만 괴로워요. 맨날 당하더라고. 맨날 당하는 거야. 배신당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장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끼고 동물은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쟤들은 아니면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다 생각하고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새누리당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면 거품 묻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건들지 않아도 어떤 걸 해도 그리고 이 주제를 아무리 부드럽게 건드려도 거품은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거품 물게 한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정 의장이 좀 더 세게 네. 확실하게 얘기하고 거품 팍팍 물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세게 하고 안 되면 잘리면 되지. 옛날에는 그런 야당 의원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유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의 국신은 방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구속됐죠? 국회의원 잘린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데 할 말은 해야죠. 다음엔 더 센 얘기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왕. 이왕 기사 어차피 찍힌 어차피 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새누리당은 이뻐해 주지 않는다 더 이상 균을. 그러니까 확실한 테러균 역할을 해달라. 아 근데 그 뒤에 행보가 또 약간 또 실망스러운 게 사회권 넘겼잖아요. 네. 박주선 의원한테 넘겼는데 한 발 뒤로 뺀 거지.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자꾸 그렇게 밀려요. 그죠? 그 야당이 여당인 것처럼 국정의 정상화 그리고 민생의 어떤 뭐 민생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민생이 또 회복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막 전국을 다 자기가 떠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깔고 지금 있거든요. 네. 아, 국회 지금 한국 사회 정치는 이 자체가 파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파행인데 뭘 국회 파행 가지고 사실 이 국회라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여야 마땅한데 민의의 대변 민의를 보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 보고 그러면서 둘이서 정상화해서 잘해보자. 그럼 국민은 비정상화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는 꺾이고 배신당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의 이익을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면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없어요. 그냥 타협하겠다. 그럼 악과 타협하면 뭐 그게 뭘까요? 선이 악과 반 타협하면. 그것도 악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런 얘기 하셨죠. 네. 네.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여자 누구죠? 네, 조윤선. 조윤선. 네. 그렇죠. 박근혜 여자는 여자. 조윤선이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명 임명을 좀 했어요. 장관들. 네, 박근혜 여자라고 하는 조윤선의 임명을 둘러싼 행태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그냥 해외를 계속 나가는 거는 이제는 한국에 있으면 신기할 정도로 자꾸 나가는데 해외 나갈 때 이제 그 이제 인사하고 할 때 표정이 그래도 좀 옷 입고 나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표정도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해요. 저는 못 봤는데. 저기 푸틴하고 회담할 때 네. 고개 돌리고 있는 사진은 봤죠. 어쨌든 밖에 나가서도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뭔가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외교 참사라는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한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거를 전자결재로 임명했어요. 전자결재. 네. 몇 번 했다고 하는데 들어도 들어도 신기해요. 전자결재로. 인터넷 뱅킹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격 중지. 어떻게 하는 거지? 원격 중지. 알고 한 걸까? 그냥. 이걸 즐겨 해요.
이게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네. 주로 나가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논란이 벌어져서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내보낸다고 생각돼요. 저도 아, 참모진들이 네, 참모진들이 네. 왜냐하면 아니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정해진 아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네. 나머지 때 네. 과거의 행보를 봤을 때 정신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내보내지 않으면 큰일 칠까봐 두 가지가 결합됐네. 그 네. 제가 그 언론계 오래 계신 대 기자 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주로 그 행정부 출입을 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상리 뭐 이런 걸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외교부가 정말 바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쁜 게 아니라 외교 일정을 짜느라고 밖에서 내보내느라고 그 외유하는 일정을 정말 그거를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데 야 잘짜자 근데 그거랑 청와대 뭐 공창군 해가지고 그 일정을 촘촘히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없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기들 일하기에. 뭐 실제로 뭐 우병우나 이런 애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전자결제를 주로 언제 했냐 딱 보니까 네. 2013년도 11월 통합진보당 위원장당 그 네. 청구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서유럽 순방 당시에 했다고 하고 국회법 개정안 제2요구 이것도 아프리카 유럽 순방 때 했다고 하죠. 곳곳에서 하네요. 네. 전자결제는 그럴 때 주로 하는 거죠. 국내에 있으면 시끄러질 것 같은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조윤선 지금 장관이 됐어요. 임명받았으니까 네.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조윤선으로.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빨라요. 어제 아마 전임 장관이 퇴임을 했을 거거든요. 네. 퇴임식을 했는데 네. 오늘 딱 열어보니까 바로 딱 조윤선으로 네. 딱 바뀌어 있는데 2012년 12월 18일인가 19일이 대선이었죠. 2012년 12월 19일 그때 대선인데 마지막 유세를 저기 영등포 무슨 타임스퀘어인가 뭐 거기에서 네. 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갔죠. 가서 이제 뭐 박근혜 찍고 그다음에 그때 최홍만 있잖아요. 시림 선수. 네. 네. 지금 K1인가 뭐 하는데 최홍만하고 뭐 악수하고 뭐 이런 장면을 찍고 저희가 영상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때 조윤선이 딱 보이는 거야. 조윤선이 그때 대변이었나?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하던 분 사람이었죠? 변호사? 국회의원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거기 하고 변호사예요? 그거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출신이요. 젊은 뭐 여성 부행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유명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논란됐던 게 TV 대선 후보 토론할 때 그 성북동 집 문제 있었잖아요. 전두환한테 뭐 받았던 네. 뭐 6억 네. 9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세금 문제가 막 한참 네. 떠들썩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서 보니까 조윤선이 오는 거요. 달려가서 인터뷰를 딱 했죠. 성북동 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물어봤는데, 네.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뭐 정상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서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건 네가 할 거 없고 그래. 아니, 죽은 방송이라. 딱 그러니까 축구방송이요? 인사 확 쓰고 가시더라고. 그 영상에 한번 보시면 저도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올려놨어요? 축구방송이랑 인터넷 방송인데요. 네? 인터넷 방송입니다. 그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 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아, 글쎄 그거는 전에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조의금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이 저는 가장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취득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뭐죠? 그 성북동 주택을 받았을 때 그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성북동 주택이 된 건지. 예. 죄송하지. 어디 방송이시라고요? 그래서 근접조우를 한 인물인데 어쨌든 이번에 또 청문회 하는데 1년 내 5억? 네. 생활비가 5억. 5억을 번다고 해도 신기한데 5억을 쓴대. 5억이면 한 달에 얼마 쓰는 거야? 한 달에 5천, 4천, 5천 그죠?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네요.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네. 썼다는 것도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딸 특혜 채용 그런 논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파트 시세 차익만 27억. 원래는 얼마야? 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전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조윤선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가부 장관이 처음
직책이었거든요. 네. 장관.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여가부 장관 할 때 인사청문회 때 5.16에 대해서 또 질문이 됐는데 그 동영상 봤습니다. 보셨어요? 답변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맞아. 또 똑같이 또 공부가 덜 됐다고 그러더라고. 뭐 한 거야? 그래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막 이 주제만 나오면 딱 네. 회피해. 네. 이런 청와대 눈치 보는 거 뭐 이런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잘한대요 박근혜한테. 그러겠죠. 네. 그 박근혜한테 잘하지 않은 사람 출세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는 뭐 그냥 조윤선을 까는 것도 까는 건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다고는 하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왜 하냐 하면 한나라당에서 만들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인사청문회 한나라당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상시청문회법 이것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을 청문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도 박근혜 씨예요. 거기 나오더라고 오늘 기사에 노무현 정부 비판하면서 아 근데 저는 참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명박 때부터 이제 슬슬 그러더니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취가 막 나는 인간들밖에 없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그 장관 중에 하나 비리가 나오면 아 비리가 있어 저 사람 물러나야 돼 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때부터는 거의 다 비리가 있으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뭐 짜잔하네. 높은 권력에 올라간 사람은 다 저 정도 하나 보지. 뭐 이러다가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됐냐면 비리가 저거밖에 없어? 됐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 있잖아요. 아, 저도 비리의 양을 보고. 네. 음주운전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뎌진다는 거죠.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좀 보고 그래야 이게 저 나쁜 놈이라는 거 알 텐데 막 나쁜 놈 일색이니까 네. 도둑놈 사기꾼 범죄자 일색이니까 그냥 세상이 그런갑다 생각하면서 무뎌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나중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 좀 들고 국민들한테. 그다음 또 하나는 범죄에 대한 관용성이 생기나요? 무감각이 생기는 거죠. 무감각. 그러니까 악이나 불의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 깡패가. 그럼 가서 말리잖아요. 근데 그 사방에서 그게 있다. 그럼 나중에 무감각해지잖아요.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옛날에 그 외모 갖고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 그렇죠. 농담 같은 거 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열한 놈이라고 그러고 네 비열한 놈이다 막 이제 실례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 땐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잘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뭐 좀 해도 근데 TV 같은 매체에서 그걸 많이 하잖아요. 개그의 소재로 삼추죠. 네 그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그 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네. 무시하고 약점 잡아서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시작됐는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프로에서 한참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거기서 이제 무감각해졌잖아요.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모나 이런 거 갖고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게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웃음거리. 그게 인간에 대한 거지. 얼마나 큰 신뢰고 불경스러운 짓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당하는 사람조차 뭐 이거 당연히 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계속되면 우리의 도덕 수준이 한국에 안 그래도 지금 아시아 최하인데 거의 부패 지수도 그렇고 뭐 극단적으로 굉장히 나빠질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는 그런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깨끗한 사람을 보면 가능해? 뭐가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 이상하다. 비정상이야. 너무 깨끗해. 숨겨져 있는 게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보면 오히려 비정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우리 아는 분도. 삼성맨인데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삼성 다니면서 어떻게 집도 없고 차도 없냐면서 그렇죠. 수상하다고 이렇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면 이 사람이 정상인이 오히려 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맞아. 이제 그런 사태가 올까 봐 두렵다는 거죠. 옛날엔 그 정치권 내에서 그래도 그쪽이 나쁘지만 그래도 장관급 올라가는 사람들은 비리가 있으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비리가
가장 적은 사람을 이제 올린다 뭐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 중에서 걔 중에 얘가 좀 적어 비리가 이게 이제 문제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인 문제가 큰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 이건 제가 이거는 증명 확실하게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 면상을 보는 스트레스 있죠. 그 실례지만 조윤선 그 후보자 이제 네. 장관 됐어요. 하여튼 네. 사진 볼 때 어땠어요 처음에? 예쁘대요. 어, 무섭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좋아하는. 예쁘대요. 아, 네. 아니, 저는 그 딱 보는데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도끼가 느껴졌어요? 눈에 이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끼 같은 거. 귀신 있죠. 귀신도 이뻐요. 네. 천연 귀신도 이쁘거든요. 산발하고선 피 흘려서 그렇지. 어,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쁜 귀신이 피 흘리고 있는 장면. 아니, 근데 내 느낌이 주관적 느낌이니까. 네네네. 그런 이제 느낌. 눈매가 사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섬찟하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보시면 분명히 옛날엔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박근혜 사진도 정말 보기 싫은데 간혹 어쩔 수 없이 보다가 있는데요. 막말 2005-6년 정도 사진하고요. 지금 거 비교해보세요. 눈매를. 독해졌어요. 엄청 눈이 이렇게 어, 독해졌어요. 교활해지고 독해지고 멋대지고. 그래서 이 면상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일종의 그 뭐랄까요. 공해 아니냐. 정신적 공해. 그러니까 맞아요. 조윤선 하나만이 아니고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일당이 다 그렇잖아요. 얼굴이. 네. 그 어떤 때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저렇게 추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이 욕심이 붙은 얼굴, 화난 얼굴, 못되게 산 얼굴 이게 얼굴에 다 써있잖아요. 이정현도 얼굴에 넷이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좀 보고 살아도 네. 이 세상이 각박하니까 살기에 팍팍한데 테레비 킬 때마다 괴물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 정서적인 이 트라우마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비 받아야겠다 이것도 그렇죠. 손해배상 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 행복 추구권을 네. 위배한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흔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게 이제 명언인데 저희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때 은사님도 맨날 그 얘기 하셨는데 마흔 넘어서는 얼굴에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표정, 눈빛 이게 있는 것이고 못되게 산 사람은 못되게 산 그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산 사람들은 얼굴이 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40 넘어가면 얼굴에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얼굴이 결정되기 시작하니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자기 얼굴에. 그래서 그게 이제 실감난다. 국민들도 저는 거기서 관상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이 아니고 이 관상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아무리 직관적으로 못된 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가려보셔서 투표할 때도 좀 근거 자료로 삼으시고 네. 저는 하는 게 비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죠 얼굴로 관상으로 배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표정도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은 얼굴 표정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표정이 있으면 화를 자주 낸 사람은 여기 화를 자주 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름살이라든가 근육이 발달해요. 나중에 굳어진다고요. 그럼 딱 보면 화난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심술 있는 표정이 있고 또 슬픈 표정이 있고 이런 게 딱 얼굴 보여요. 네. 그래서 부처 얼굴이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도 보면 얼굴이 자꾸 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착 깔끔한 얼굴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40 넘어가면. 예. 저는 이번에 그 조윤선 관련해서는 YTN이 친여 방송이거든요. 예. 친여 방송인데도 그 방송에서도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막 그런 걸 있잖아요. 옹호하는 새누리 의원들. 그리고 조윤선이 뭐 공부가 덜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던가 뭐 변명하고 이러는 과정 자체 그리고 나서 임명한 이 전반 자체 역겨워요. 엄청 창피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거 개인으로 보면은 자식들도 다 보고 네. 가족들도 다 보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수모잖아요. 기약이 잘하다가 그 앞에서 전 국민 방송되는데 앞에 와가지고 막 그 네. 수모를 당하는 건데 네. 야 그게 권력력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거는 또 도를 넘었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애들 태권도장 데리고 갈 때 태권도장에 이 그 뭐라 합니까? 교훈 세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훈처럼.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태권도 정신? 염치.
염치.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태권도 정신에 염치가 들어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염치 없는 놈 막 이러는데 네. 저게 막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요. 우리가 염치 없는 놈들을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전두환 때도 이런 정도로 염치가 없진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정말 염치 없는 인간들의 전형. 태권도 정신을 상실시키고 네? 네, 태권도 정신을 손상시키고 있는 인간이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했던 수호지심입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상실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걸 상실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쳤거든요. 네. 인간이 사단을 상실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그 네 가지 사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는 거죠. 부끄럽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염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측은지심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약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 상실 집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니까 참 염치 없는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파괴된 인간들이군요, 더. 그렇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권은 거의 자폐 성향이 있다고 거짓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 5억 딱 얘기 나왔을 때 아, 이거 1년에 5억이면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막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로 나온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도 뭐 네. 모르는 것 같고 네. 그게 뭐가 문제야? 네. 이런 게 일상이 되어 있는 그 집단들. 그래서 야 청문회를 왜 하나 싶은 게 그거예요. 저런 인간을 데려다 놓고 정우민증에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과정이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나가면 제가 계속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그래도 염치기가 좀 있고 적당히 국민 눈치도 보고 해야 그래도 집권을 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망치는 미련한 짓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없는 집단이 된 거죠. 새누리당이.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 하나 더 하죠. 네,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이 임기를 꽉 채웠대요. 꽉 채우고 어떻게 그렇게 그 2년인가? 네, 2년을 다 채우고 퇴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임식이라고 하죠. 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유언비어 유포나 불법 폭력 시위,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법은 약속이다. 지키기로 정해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불행과 불안이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안 지킨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죠? 백남기 농민의 그 물대포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다 채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임식 열리는 이제 그 앞에 경찰청 앞에 그날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아 씨죠. 네,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어쨌든 청문회가 결정이 됐네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이거 네. 백남기 농민. 네네. 새로운 상황이 조성이 됐는데 어쨌든 그 직접적인 책임자가 강신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퇴임하면서 가족 얘기하고 그럴 때 아우 너무 막 소름 돋더라고. 가족들의 뭐. 지지와 응원 네. 때문에 이까지 왔었다 뭐 이런 틀에 박힌 그런 그렇지. 미국 영화 많이 봤나 봐요. 네. 헐리우드 영화. 그 헐리우드 영화 마지막에 가족들이 나와서 아, 기억하는 걸로. 정말 너무 재수없어요. 그 강신명이 저기 청문회 세월호 청문회도 증인으로 네. 소환을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불출,
불체출석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들이 세월호 사고 나서 한 지시라고는 여론 차단, 네. 미행. 최근까지도 그 가족들의 전화 통화 내역을 사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있어요. 맞게 서로 수사 보고 맞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외부 세력 하고 있는 뭐 진보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차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의 주 관심은 가족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게 아니라 박근혜 보호죠. 박근혜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보 활동에서도 그렇고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게 좀 확인됐죠. 아니 그 뭐 인터뷰할 때 재임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뭐냐고 했더니 리퍼드 대사 핏을 비웠다고 말했잖아요. 리퍼트 그 칼 맞은 사건. 네. 네. 그 인터뷰가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정말요. 네. 백남기 농민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죠. 세월호 아무것도 안 풀렸죠. 그런데 이제 그냥 뭐 미국 대사잖아요. 그죠. 미국 대사. 이게 이제 사대주의자들의 이제 천성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 임진왜란 터집이었을 때 선조랑 이 권력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네. 죄다. 왜 도망가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건 자기들이 알거든요. 알죠. 무의식적으로는. 네. 최소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알 겁니다. 그 정도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백성들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그건 뭐 의식에 차단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알 거고 그것도.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백성들한테 사기 쳐먹고 뭐 착취하고 이래서 살아가는 기생집단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이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이 민중 계급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이 독립성, 주체성 혹은 이제 창조성 이런 게 없어요. 이 집단은 기생성만 있는 거죠. 의존성이나. 그런데 민중하고는 척을 졌으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딘가는 붙어야 되잖아요. 기생에 센 데다 붙여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인 것이고 임진왜란 때 선조는 명나라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비점은 바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민중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민중을 사랑하고 민중과 더불어 같이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으로부터 내가 뭐 돌맞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없고 또 민중을 버릴 생각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도 믿고 민중의 힘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병전쟁이나 이제 해전, 그 유명한 해전 같은 거를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힘을 믿고. 믿으니까. 명나라 군대를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게 이제 자주나 독립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적 배경인데,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나 이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무력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민지일수록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들 종주국 같은 경우엔 지배계급이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들 자력으로 하지. 자력으로 자기 권력을 자기네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제 주체성이나 독립성을 개발하는 측면 좀 있어요. 약간 뭐 건전한 뭐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작전도 있고. 그리고 양보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 싶으면. 근데 이 식민지의 지배층은 이런 점에서는 완전히 제국주의 나라 지배층하고 또 달라요. 그러겠네요. 예, 굉장히 무력한 존재들이. 그래서 이 새누리당도 사실 형님들 안 계시면.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사람들이거든요. 6.25 때 보십시오. 얼마나 도망을 잘 쳤습니까?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뭐 도망가는 데는 번개 속도로 툭 튀잖아요. 한강다리 끊고 내려올까 봐.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도 전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리포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이죠. 기생해야 되는. 기생하고 빌붙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 인터뷰 내용은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 리포트가 칼 묶고 나서 대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걸 인터뷰에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은 역시 친일의 후예다운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경찰청장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니 한국 경찰의 속성? 본성,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이 인터뷰에 딱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렇죠. 싶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술 먹고 운전하세요? 술 먹고 운전하고 벌금을 내지만 신문을 얘기하면 안 되죠.
신분을 얘기 안 해. 아,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을 얘기 안 했다. 경찰이었는데 벌금은 냈고 네. 재판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내부 징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이제 경찰청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야 될 거 아닌가 경찰이? 이제 그죠. 먹어라. 세금이 그냥 확 줄겠네. 좀 먹어도 된다. 아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음주운전 네? 단속을 하면. 아 그런 말을 어떻게 야, 하겠어? 자식아. 청장도 먹었는데. 맞아 맞아. 우리도 좀 먹자 뭐 이런. 아 그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누군지 알아? 딱 하면 되지. 그렇죠. 아 이게 참 국가의 위계를 망치는 일인데 그죠. 네. 법을 단속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앉힌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음주 할 수 있죠. 그런 거죠. 누구나 살면서 네. 음주운전을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역할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얘기죠. 네,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런 죄가를 인정하고. 네. 근데 거기를 자꾸 뭐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꼬이는 거야 논리가. 점점. 아니 음주운전 자체가 경찰들이 통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이 이렇게 됐다는 게 맞아요. 그죠? 이제는 그거밖에 없지 않니? 그 정도 비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하나라도. 사람을 안 잡아서 안 다쳤다고? 하나라도 걸리면 잘렸잖아요. 뭐 저런 네. 뭐 자격 없어. 네. 지금은 뭐 음주밖에 없잖아. 저 정도면 얼마 깨끗해. 와, 이거 참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정말 걱정이에요. 들었어요, 들기는. 셋 중에서 제일 낫네. 나중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살인밖에 안 했어. 뭐 이제 한 명밖에 안 죽었어. 한 명밖에 안 죽였어. 뭐 이제 너무 많이 죽였잖아. 뭐.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저희 과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신문위원회인가 하여튼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전국 기구로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그것도 청문 절차인가 무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무슨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장인어른의 땅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경작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집중 공격해가지고 사퇴를 했죠. 야, 지금 같으면 진짜 청백리인데 네. 그죠? 그런 분이 없죠. 네. 아,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네. 엄청 크게 다루잖아요. 프로그램 하차하고 그리고 여자 연예인들 그 뭐예요? 안중근 이사 그 뭐 잘못 얘기했다가 속간 그랬다가 엄청 까졌죠. 근데 박근혜는 왜 안 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더 한 건데 참 우리나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만한 사람들만 까요. 그게 문제야. 네, 만만한 사람들은 아직 박살을 내면서 정부적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무슨 사정정국 해가지고 롯데 비리 뭐 캐고 또 정은호 그 대표 관련해서 뭐 부장검사 뭐 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형태가 딱 보니까 이 권력 집단 핵심 집단인데 워낙 부패가 엄청 심한 거야. 네. 그러니까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타겟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막 극악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각을 이렇게 옮기는 네. 그런 작전에는 이명박 때부터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니까 걔가. 그래서 예전에 언제였죠?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개그맨 중에 한 명이 도박으로 입건이 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4개월 전 일인데 4개월 후에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다 부도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게 주로 누가 하냐. 그런 정보를 조절하고 네.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용을 누가 할까. 국정원이 하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음주운전을 당당하게 만약에 걸려도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네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뎌질 정도로 얼마나 반복됐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나쁜 짓 엄청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까지 가게 물들어서 완전히 썩느냐 아니면 이제 싸우느냐 하는 기로에 섰죠 국민들이. 아니 그 뭐야 이건희 회장 네. 그 성 동영상 네. 그것도 저는 네. 그냥 너무 잘 묻혔잖아요. 네. 아 그 위에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지내는 보다 그냥 그러고 다들 무뎌지는 거죠 다. 박정희도 묻혔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딱 도려낼 세력들이 점점 또렷해지니까 네. 아, 이거만 싹 도려내면 되겠다 이제. 싹 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도망가? 네? 지네 살자고 몰라. 어디로.
저는 계속 그런 상상을 해왔어요. 다 죽이고 이런 건 좀 잔인하니까 섬을 하나 주는 거예요. 무인도. 그래서 걔네들만 갖다 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유배지. 너희들끼리 거기서 살아봐라.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절실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어, 모여 살면. 괜찮은 아이디어죠. 뭐 처벌은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네끼리 대통령 뽑고 뭐 그런 짓 뽑고 이렇게 할 거예요. 별로 하겠죠. 근데 아무도 일은 안 할라 할 거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었는지 이거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유, 미친 뉴스가 끊이지 않는군요. 그냥 오늘도 새로운 거 계속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네. 방송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미친 뉴스. 근데 진단 다 비슷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이 사회는 답이 없는 사회고 뭐 그분이 도려내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 전체가 그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언제쯤 희망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아, 우리는 희망적이죠. 그런 날이 곧 온다.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히면 인간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메시지네요. 네. 정리해볼까요? 네. 미친 뉴스 진짜 네. 아주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14회 1부 미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